네, 사과대추 나무 앞에 와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제 집 뒤편에 있는 사과대추 나무 한 그루인데요. 요 대추 나무가 굉장히 수세가 좋아서 아주 잘 큽니다. 이 목대도 굉장히 굵고요. 요게 이제 지금 심은 지 8년 됐는데 벌써 제가 한 손으로 잡아도 안 잡힐 정도로 굉장히 컸는데 수세가 얼마나 좋냐면 이 가지치기를 해줘도 계속해서 싸게 나와요. 계속해서 도장지가 올라와서 도장지를 막 제거해 줘야 될 정도로 자라는데 지금은 이제 열매로 영양분이 가야 될 시기인데 이렇게 수세가 좋으니까 너무 또 수세가 좋으면 열매가 좀 낙과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또 주변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게 대추나무가 뿌리가 얼마나 갈 것 같아요? 저도 이제 이렇게 좀 보면서 매번 오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 뿌리에서 뻗어나간 뿌리 쪽에서 이렇게 싹이 나거든요. 여기도 싹이 나고 아마 뿌리가 이렇게 이제 지금 따라서 가는 것 같아요.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지금 뿌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. 또 여기까지 더 갈 수도 있죠. 근데 보세요. 나무가 저쪽에 있는데 저쪽에 있는데 뿌리가 막 이쪽 여기도 있습니다. 여기서도 싹이 나와요. 굉장히 뿌리가 대추나무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뻗어나가는 게 이 대추나무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새로 나오는 싹들 이렇게 대추나무 보시면 아 이거 한번 키워볼까 생각이 좀 들잖아요. 그래서 가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예전에 그래서 이런 대추나무를 좀 키워봤는데 안 열립니다. 예, 이거는 접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완전 재래종도 아주 옛날 재래종 그런 대추가 열리더라도 그렇게 열리고 이런 대추나무는 여기서는 사과대추가 아니고 그냥 아주 옛날 대추, 예, 복조대추도 아니에요. 이런 거는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. 예. 더 이상 계속 안 크게. 이게 잘라도 여기다가, 근사미 같은 농약을 칠 수도 없는 게, 그걸 잘못하면 본 나무가 죽을 수 있어서 이렇게 잘라주는 수밖에 없는데, 이렇게 잘라도 계속해서 또 싸게 나와요. 예, 매년 여기서 싸게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. 이렇게 계속 잘라주는 게, 나무를 위해서도 좋고요. 예. 근데 이 대추나무를 뭐 키우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잘라 주시길 권장드리고 복조대추도 그렇죠. 복조대추도 이렇게 뿌리가 가는 데마다 이렇게 이 대추 뿌리에서 이렇게 싸게 나오는데 이런 애들은 다 잘라 주고요. 이런 애들 안 열립니다. 안 열려.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 주는 게 좋습니다. 그 정도로 뿌리가 수세가 좋은 거죠. 이 저쪽으로도 가 있을 거고요. 이쪽으로 가서 한 저쪽까지가 벌써 지금 한 5m 되는데 아마 한 7, 8m는 가 있을 거예요. 저기 지금 단풍나무가 있는데 저쪽 밑까지도 아마 뻗어 갈 걸로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 노지에서 키울 때는 요 밑에만 이렇게 이 주변에만 웃거름을 줘서는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. 예. 물론 유박비료나 이런 거 줄 때는 그래도 뭐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. 그래서 요 싹이 간 길 있죠. 요거를 잘 기억을 했다가 요 부분에다가 약간 이 겨울에 미리 비료를 좀 뿌려주는 편이에요. 이 줄 길 따라서 여기에 이제 지금 뿌리 줄기가 있을 거라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겨울에 비료를 조금씩 뿌려놓으면 그 이듬해에 좀 잘 크거든요. 그 영양분 흡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대추나무는 뿌리가 괜히 멀리 가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감안해서 웃거름을 주시는 게 좋고요. 또 그렇게 이제 많이 뻗어가는 만큼 수세가 좋다. 수세가 좋은 만큼 거꾸로 보면 또 의외로 대추가 그렇게 잘 낙과가 많이 많더라. 그런 것도 좀 보시면 돼요. 그래도 여기에는 주렁주렁 많이 열렸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끝쪽에 이렇게 이제 주렁주렁 매달렸죠.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이 끝순을 열매순이잖아요. 이 쭉 나온 열매순을 더 이상 안 크게 끝에서 이렇게 다 잘라줬는데 확실하게 열매순이 더 안 커가니까 3차 개화하는 쪽에서 이렇게 열매가 잘 열려서 커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싹이 나가지고 이제 꽃이 피거든요. 이런 애들은 수정이 늦었죠. 이제 수정이 막 되는 애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애들이 수정이 된다고 하면 얘네도 수확 시기까지는 먹을 수 있으니까 따버리지 말고 이렇게 놔두는 것도 좋고요. 이런 쪽도 지금 장마 끝나고 나니까 계속해서 꽃이 피거든요. 저 위에 있는 애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데 다시 위에 이렇게 끝순치기를 해줬습니다. 이렇게 다
더 이상 열매순이 커나가지 않게 이렇게 다 잘라줘서 여기서 꽃이 피면은 수정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대추가, 사과 대추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. 예. 좀 있으면 이제 선선한 기온이 이제 오면 더 이제 굵어질 텐데, 이렇게 이제 제대로 안 돼서 떨어지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, 이렇게 쭈글쭈글 하는 애들은, 이제 떨어지게 되거든요. 낙과가 되니까. 그런 건 그냥 놔두면 지네가 알아서 떨어지될 떨어지고, 또 큰 애들 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아직도 꽃이 피고 있어요.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, 아직까지는 낮에도 온도가 30도, 35도까지 올라가니까 너무 더운데, 밤에는 25도까지 떨어져서 과일들이 좀 커가기 딱 좋은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. 제 복조대추나무도 잠깐 보고 왔는데, 복조대추나무도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막 대추 싹이 올라와서, 대추 이 새싹이 올라와서 굉장히 골치 아픈데, 이게 뭐 이런데 이렇게 불필요한 곳에 나면 괜찮은데, 또 막 이런 밭에서 나오면, 여기 이제 지금 제가 부추를 심고 있는데, 여기서도 막 엄청 나오거든요. 부추를 키워야 되는데 여기서 막 대추 뿌리에서 싹이 나오니까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. 계속해서 잘라주는 수밖에 없습니다. 여기에 근산미 같은 농약을 치면은 이 나무가 흡수해서 나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조심해야 되고요. 제초제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제초제로 해도 이 싹은 계속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전지가이로 그냥 계속 잘라주는 게 가장 좋고, 뭐 캐내는 거는 뭐 크게 권장드리진 않고요. 다 그렇게 캘 수는 없으니까. 사과대추나무가 겨울부터 이제 계속 이제 거름을 머금고 있다가 이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부쩍부쩍 큽니다. 이게 뿌리가 이제 더 계속 뻗어가는 거거든요. 지금도 이 날씨가 이제 좀 습하고 비가 많이 올 때 이제 더 많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, 이때 성장을 하는 게 좋아요. 예, 이 묘목을 갖다가 심으면 보통 자리 잡는데 한 2년 걸립니다. 이 사과대추나무가 처음에 첫 해부터 이렇게 바로 자리 잡질 않고 한 2년 정도는 지나야 뿌리가 어느 정도 이제 뻗어가서 자리를 잡는데, 그때까지는 조금 참으시는 게 좋고요. 한 3년 정도 지나면 조금씩 조금씩 이제 대추가 열릴 거예요. 처음에는 저도 여기에는 정말 이 고추대 같은 묘목을 갖다 꽂아놓아서 심은 거거든요. 그걸 키워가지고 이렇게 큰 건데 8년 동안 많이 컸죠. 첫 해, 둘째 해는 일부러 대추를 따줬습니다. 이 사과 대추나무를 빨리 키워야 되니까 대추를 그때는 수확을 안 하고 열리는 거 다 따줬고 나무를 중점적으로 먼저 키웠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확실히 뿌리가 먼저 잘 뻗더라고요. 뿌리가 이제 잘 뻗어 나가고 나니까 3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정말 대추도 잘 열리고 얘네가 거름을 안 줘도 영양분 흡수를 잘 하니까 잘 크더라고요. 묘목을 심을 때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과일을 수확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한 두세 해는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. 이 대추나무뿐만 아니라 사과나무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그렇고 모든 과일나무는 한 최소한 뭐 한 2년생, 3년생 그 접목한 거를 갖다 심는다고 하면 한 2, 3년은 좀 기다리셨다가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게 좋아요. 제가 감나무도 잠깐 보고 왔는데 감나무도 제가 심은 지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올해부터 조금씩 열매가 열리더라고요. 그동안에는 열매를 다 따주고 최대한 가지 키우는 데 힘을 썼더니 뿌리가 확실히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사과대추나무의 뿌리가 얼만큼 커가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또 초반에 묘목을 심고 나서는 얼만큼 기다려야 되는지도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이렇게 나오는 새싹 이거 키우고 싶은 욕심들이 있으실 텐데 궁금해서 열매도 안 열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지가이가 잘 안 되네요. 예,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다. 요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저처럼 이게 넓은 곳에 있는 거면 괜찮은데 이게 밭으로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. 밭 근처에 있는 거는 그럴 때는 뿌리를 끊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삽으로 이 줄기 따라서 간쪽을 그 파가지고 삽으로 줄기를 확 끊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안 크게 해줘야 되고요. 그렇게 해도 남아있는 데서는 계속 뿌리가 또 박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싹이 나오거든요. 아직 그 다 걷어내야 돼요. 밭으로 들어갈 때는 전체적인 뿌리 줄기를 다 걷어내야 이 중간중간에서 나오는 대추나무들이 또 안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되고 미리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. 저야 뭐 다 마당이니까 그냥 방치하지만
이 옆에가 밭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. 다 끊어줘야 됩니다. 끊어주면 확실히 또 세력도 좀 약해져요. 저는 이제 그거 뭐 귀찮아서 그냥 놔두는 건데, 예전에 어떤 분이 제 댓글에다 그렇게 써주셨었거든요. 너무 세력이 좋으면 밑에 뿌리를 좀 끊어라. 예, 사부이 됐든 뭘로 해서, 약간의 그 뿌리들을 좀 제거를 해주면, 더 이 열매 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